실전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이 부분은 여러분이 문제 제시된 내용을 각각의 셀에다가 데이터 입력하시고요. 오타 없이 입력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타가 있으면 전체 점수 5점 중에서 마이너스 감점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2번 시트에서는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죠.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1부터 G1셀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에 가셔서 굴림을 선택하시고요. 굴림체네요.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16을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선택하시고 밑줄로 넣습니다. 서식의 보통 첫 번째 문제는 제목에 대한 서식이죠. 그래서 범위 정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과 글꼴 스타일 정도 서식을 지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서식은 F2셀에 입력된 날짜에 대한 서식입니다. F2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갑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에 연, 월, 일 다음에 요일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연도를 대신하는 기호, 2열의 약자에 써서 Y를 쓰는데요. 네 자리로 표시할 거니까 Y가 네 번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연이라고 입력하시고 한칸 띄우시고요. MM, 월, 먼스의 약자가 M.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겠다는 얘기고요. 데이 약자에 써서 D, 일자도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DD라고 쓴 거고요. 그다음 일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열고요. 요일은 AAA 세번 입력하면 요일이 한 글자로 나오고요. 네번 입력하시면 요일이 토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해서 요일이란 텍스트가 붙여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A 네번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3부터요. I11까지 선택하시고요. 잘라내기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그다음 A3셀에 오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합니다. 제가 실수했죠. 실행 취소 한번 누를게요. 잘라낸 데이터를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잘라낸 셀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들이 간혹 기술을 많이 하는 게 저처럼 잘라내고 딱 붙여넣어버리면 도서명이 사라지죠. 그래서 바로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란 걸 아신다면 위쪽에 빠른 실행 도구에 가셔서 실행 취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A3셀에 오셔서 잘라낸 셀 삽입이라고 하셔야만 나머지 데이터가 오른쪽에 밀려나면서 아까 잘라냈던 내용을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D4부터요. D1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복사. 키보드 컨트롤 C를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누르셔도 됩니다. A14부터 A21까지 선택하시고요. 다음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정가를 지금 붙여넣을 부분에다가 곱할 겁니다 라고요. 연산에 가셔서 곱하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정가에 있는 값을 오른쪽 교재 단가에다가 곱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A3부터 H1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테두리 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컴퓨터 경진대에서 부서가 대리점 팀이고 고급 필터죠.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건데 조건부터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부서가 대리점 팀이라는 위쪽의 데이터를 필드명과 조건을 범위 정하셔서 복사, 컨트롤 C,
문제에서 조건은 A17세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A17세를 오셔서 컨트롤 V 합니다. 다음 평점 필드를 컨트롤 C, 그 다음 부서 옆에다가 붙여 넣었는데 두 개를 붙여 넣습니다. 이유는요, 평점이 80점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80점대를 어떻게 표시하냐? 평점 아래다가요,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면 평점이 8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들이 추출이 되겠죠. 80부터 100점까지 추출이 될 겁니다. 다시 옆에 AND 조건으로요, 작다 90이라고 입력하면 90보다 작은 데이터만 추출이 됩니다. 0점부터 89점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평점 80보다 크거나 같다와 90보다 작다라는 두 개 조건이 AND이기 때문에 교차하는 부분이 80점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AND 조건이기 때문에 다 같은 행에 입력해 주시고요. 조건 입력을 다 하셨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14 범위 안에서 조건 범위는 부서가 대리점 팀부터 그거 나갔다 80, 작거나 90이란 조건을 범위 정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셔서요. 복사 위치는 A2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대리점 팀이면서 평점이 80점대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은 입력 5점, 그 다음 서식이 10점이죠. 그 다음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고급 필터 문제가 5점입니다. 그래서 총 배점은 20점. 배점이 가장 높은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전체 영업팀의 평균 실적 이상이면 이 값의 실적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그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실적 우수, 그렇지 않다면 부진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평균구부터 구해볼까요? D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 AVERAGE 가로 여시고요. 50점부터 포함해서 51점, C3부터 C9까지 선택을 하는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평균은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아, 전체 평균은요. 73점이군요. 얘는 50점이니까 부진이고요. 얘는 73보다 크니까 실적 우수라고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D3셀에 있는 값을, 에버리지 값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equal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if 만약에요. 가로 여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 C3에 있는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아까 에버리지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그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적 우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쉼표. 그렇지 않다면 부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는데요. 문자일 때는 끈다운표 처리하셔서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2에서요. 국가에 대한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수도에 대한 문자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해서요. 국가와 수도를 같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수도는 가로로 묶어서 표시하겠죠. 먼저 I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한 함수가 UPPER, U자만 입력해도 표시가 되고요. 모든 대문자로 바꿉니다라는 설명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입력된 G3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다음 M%라는 기호가 필요하죠. 연결 기호예요. 연결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이죠. 가로를 엽니다. 다시 한번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또 한번 연결 기호가 필요합니다. 수도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PROPER 입력하시고요. 수도가 있는 H3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M% 기호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국가 수도 표시가 되는데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
수도는 가로로 묶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하는 기호 N% 연산자 이용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은 표 3에 가셔서요. 수입의 금액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유형이 수출, 수입, 제조, 매입 이렇게 쭉 입력되어 있는데 수입에서 최대 점수와 최소 금액의 차이값을 C25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한 값을 10의 자리에서 절사해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최대값부터 구하겠습니다. 직접 수식을 입력한다 라고 하시면 dmax 함수고요. 가로 여시고 표 3에 있는 데이터 A12부터 D22까지 선택하고 쉼표. 우리가 구할 값은 거래 구분에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12셀 선택하고 쉼표. 조건은 유형이 수입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A24부터 A25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최대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에 대한 최소값을 빼주고자 합니다. 수식 입력줄 는 다음에 범위 정하셔서요. Ctrl C, 마이너스 Ctrl V 하셔서요. dmax 대신에 dmin이라고만 바꾸시면 되겠죠. 하고 엔터 누르시면 차이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도 같고 조건도 같고 값을 수출할 범위도 동일한데 함수만 달라서 min이라고 수정을 했고요. 이제 조금 전에 구한 차이값을 1의 자리에서 절사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수식 입력줄 equal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10의 자리에서 절사하는 거죠.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셔서요. 쉼표 숫자 다음에 1의 자리에서 절사한다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10의 자리에서 절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 4에 가서 분류를 표시하는데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 다섯 번째 문자를 이용할 겁니다. H13셀 선택하시고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나열하시면 되는데 추주 큰 따옴표 처리가 있으니까 우리 수식 탭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인덱스 넘버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MID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제품 코드가 입력된 첫 번째 F13을 선택하시고요.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13셀 콤마 5,1이라고 입력하시면 다섯 번째에 있는 숫자 하나가 추출되어 있습니다.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값이 1이라면 외장형 하드라고 표시하겠다 라고 밸류 값 1에다가 입력하시고요. 2라면 모니터, 3이라면 프린터, 4라면 공 DVD, 5라면 USB 메모리라고 입력하시고요. 예,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큰 따옴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함이 있겠죠. 입력을 다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수식을 입력하셔도 되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 5에 가셔서 지역 간 택배 서비스 요금표입니다. 커서를 J3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출발 코드와 도착 코드가 교차하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equal index 가로 여시고요. 범위는 요금표에서 G25부터 J28 영역 안에서 쉼표 행은 출발 코드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출발 코드가 서울 01입니다. 두 자리 숫자를 이용하라고 했네요. 출발 코드에 있는 두 자리 숫자. 그 다음 미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출발 코드가 H30셀에 입력되어 있는데 두 자릿수 0, 1을 추출해야 됩니다. 서울 두 글자, 가로가 세 번째, 0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면 서울 0, 가로 열고 01에서 01만을 추출했습니다. 도착 코드도 마찬가지로 미드 함수에서요. I30에 가서 네 번째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는요. 첫 번째가 범위입니다. 값을 찾아올 범위. 두 번째는 행의 위치. 행의 위치는 01이니까 첫 번째 행이 되겠죠. 그 다음 열. 열의 위치가 세 번째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잠시 엔터를 눌러보면 03에 해당한, 그러니까 세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행 열입니다. 행. 첫 번째 행에서 세 번째 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4,000원의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행의 값, 그 다음 세 번째 열의 값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인데 자주 출제된 함수가 어떤 문제인지, 그 다음 새로운 기출 문제에 반영된 어떤 함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연습하시면 계산 작업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